제주의 섬 지역에서의 항만과 공항은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제주도가 공항 인프라 확충에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항 하나를 더 지어야 되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인위적인 영향이 되게 큰데 문제는 이것들이 사실 좀 과다하게 이제 예측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연율이 16.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주공항은 오히려 양호한 편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정시성이 이제 최악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더더욱 인프라 확충은 늦출 수 없다. 지연율을 높이는 거는 그 현재 그런 공항을 꼭 확충해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또 공항을 확충해야 된다는 게 이 공항이냐, 그거는 좀 또 다른,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환경적 수용령은 우리가 잘 준비하고 갖춰야 될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싱가포르 같은 환경적 수용력을 우리가 갖출 수만 있다면, 가정이지만 지금의 수용력을 8배, 7배 넓혀도 큰 문제가 원래 없는 거거든요. 도 전역에 쓰레기 매입장하고 하수처장을 계속 지어야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어느 지역에 감당을 하는지, 결국은 도민이 감당이 되는데, 그런 도민들이 감당하면서 결국은 관광 수익은 누구한테 갑니까 지금 이게? 이제 빨리 이제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빨리 시급히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본 계획상이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잡혀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야, 제주도 요즘 너무 변하는 것 같다. 이제는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져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가치, 핵심 가치가 위협받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정해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수립 지침의 원칙이라든지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했고, 그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제외된 부분은 차후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철새 드레이지 검토도 안 됐고, 정밀 지반 조사를 통해서 동굴 여부도 확인 안 했고, 그다음에 군 공역도 누락시켰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이제 전혀 진행을 안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기술적인 걸 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후보지가 선정될 때만큼은 좀 보완을 유의해야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공항, 발전소, 쓰레기 매립장 등등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되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제주 도지사님이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해서 발표한 미래 비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소통이라는 의미는 이야기도 들어줄 줄도 알고 상대방의 말을 또 듣고 나 이야기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좀 그렇게 그런 자리가 형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검토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밝혀졌을 불구하고 그걸 강제 종료시킨 다음에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면서 설명을 가지려고 하니까 저희가 반대를 한 거죠. 공항이 제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제주의 이미지거든요. 뭐 저는 정말 저거 속된 말로 정말 난민공항 아닌가 싶을 정도로 최악이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보조활주로만 활용해도 충분히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ADPI가 낸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것을 은폐해버린 것입니다. 공항 운영권과 관련해서 우리 제주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이것도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실제 이익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고 뭐 그렇게 좀 주민 참여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도민들 스스로가 수기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게 어떤 분권 연방적 수준의 자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깔아뭉개는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KBS가 주관해 어제 이 시간에 방송해드린 제2공항 TV 공개 토론회를 미니 중계로 구성해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보셨는지요? 다음 주 수요일인 9월 4일에는 원희룡 지사와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간의 1대1 TV 공개 토론회를 역시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